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제사 때 썼던 바로 그 오징어, 포로 썼던 오징어인데요. 제가 활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이걸 먼저 물에다 좀 불려야 됩니다. 자, 제사 때 이렇게 썼던 오징어 포는요, 잘라서 무말랭이 김치나 파김치에 넣으면 되게 맛있고요. 또 예전에는 이거를요, 쪄서 다듬이돌에다가 이거를 두들겨서 이걸 곱게 찢어요. 곱게 찢어서 무침을 해서 먹었거든요. 이제 반찬으로 무치시면 돼요. 물에 이렇게 좀 불린 다음에요. 이거는 또 가위로 잘라서 튀김하셔도 돼요. 튀김하셔도 되고 조림하셔도 되고 이제 다 되는데요. 튀김이나 전도 하시는데 치아가 좋으신 분들은 드시기 좋아요. 근데 치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드시기가 좀 그렇습니다. 오늘 저는 조림을 하려고 하는데요. 역시 조림도 좀 치아가 좋으신 분이 드시긴 하셔야 돼요. 이게 보통 오징어 조림보다는 많이 좀 식감이 쫄깃쫄깃하거든요. 밑반찬으로 졸여볼게요. 자, 한 20분 담가놨더니요, 좀 많이 부드러졌습니다. 손질해서 조금 더 잘게 잘라놓겠습니다. 조금 더 잘게요. 아, 참고로 이 오징어는 깨끗한 거라서 바로 헹구지 않고 바로 먹겠습니다. 포장된 거를 깨끗하게 닦아서 쓴 거거든요. 이렇게 바로 잘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잘라놓으면 조금 더 빨리 부러지거든요. 이걸 졸여놓으면 좀 딱딱하거든요.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게 하려면 좀 많이 불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마저 조금 더 담가 놓을게요. 자, 지금부터는 오징어를 제가 1시간 정도 불렸거든요. 오징어 불린 물이 저는 거의 2컵이 나와서 2컵을 넣습니다. 그리고 오징어를 넣겠습니다. 오징어 장조림이다 생각하시고 만드시는 게 좋아요. 여기다가 물엿이나 뭐 설탕이나 이런 거를요 많이 넣고 바삭 졸이게 되면 이 오징어가 점점 더 질겨지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약간 국물이 있는 오징어 장조림처럼 그렇게 졸일 겁니다. 그러면 좀 오징어가 덜 딱딱해집니다. 안 그러면 굉장히 딱딱해지거든요. 마늘요 한 4조각을 굵게 썰었는데요. 통마늘 없으시면 다진 마늘 한 스푼 넣으셔도 됩니다. 홍고추, 자 이렇게 청고추를 하나씩 썰었는데요. 이게 청양은 아닌데 좀 매운맛이 나요. 약간 맵게 해보겠습니다. 만약에 매운 거 못 드시는 분은 또 안 매운 고추 넣으셔도 돼요. 그러니까 풋고추가 들어가면 향이 좋거든요. 간장 양념을 해보겠습니다. 진간장을요, 저는 3스푼 반을 넣겠습니다. 그리고 올리고당이나 설탕을 넣는데요. 2개 반을 넣습니다. 좀 끓고 있는데요. 국물이 한 반쯤 줄어들 때까지 좀 끓여주시고요. 후춧가루 약간 넣고요. 여기다 고추장 한 스푼 넣을 겁니다. 약간 색깔 약간 빨간 국물 만들 거예요. 이거를 바싹 졸여버리면 오징어는 짭짤하고 되게 맛있거든요. 근데 너무 졸이니까 여기에 좀 딱딱해지더라고요. 저는 오늘 조금 덜 졸여서 오징어가 좀 덜 딱딱해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국물이 조금 줄어들었으면요, 이게 그렇게 많이 뭐 짝은 하진 않거든요. 메추리알이나 버섯 있으시면 두 가지 중에 하나 넣으시면 되는데요. 저는 오늘 또 이탈리버섯이 좀 있어서 이렇게 한 주먹, 한 줌만 이렇게 넣을게요. 모양 그대로 넣습니다. 메추리알 있으시면 메추리알 넣어도 맛있습니다. 마지막으로요, 대파 한 반 뿌리 정도만 가위로. 이렇게 하면 마른 오징어 장조림이 됩니다. 대파도 한 번만 끓이면 되고요. 다 됐습니다. 불 끄겠습니다. 버섯은 아무 버섯이나 괜찮거든요. 새송이든 뭐든 다 괜찮으니까 쓰시면 돼요. 국물을 좀 익히겠습니다. 오징어 장조림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